어제 이어 돌아온 기록으로 보는 챔스입니다. 오늘의 첫 경기는 아약스의 5-1 대승으로 끝난 경기입니다. 세바스티안 알레는 챔스 데뷔전에서 4골을 터뜨린 두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. 첫 번째 선수는 1992년 AC밀란의 반바스텐입니다. PSG는 기대를 모았던 M&M 라인이 처음으로 동시 출전했습니다. 그럼에도 1-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. 메시는 역대 3명밖에 없는 챔스 150경기를 뛴 선수가 됐습니다. 오늘 PSG의 유일한 득점자 안드레 에레라는 PSG 소속 모든 대회의 지난 4경기에서 4골입니다. 이는 이적 후 출전한 70경기에서 넣은 2골보다 2배 많은 기록입니다. 6-3 승리를 거둔 맨시티. 패배 맨시티 300번째 경기이자 감독 통산 750번째 경기를 자축했습니다. 그 기간 동안 맨시티에서 219승, 감독 통산은 547승을 기록했네요. 챔스 데뷔전을 가진 잭 그릴리시는 2004년 루니 이후 챔스 데뷔전에서 득점, 도움을 동시에 기록한 첫 잉글랜드 선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패한 라이프치히에게 유일한 위안거리는 은쿤쿠가 라이프치히의 챔스 첫 해트트릭이자 리오넬 메시 이후 처음으로 맨시티 상대로 해트트릭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. 3-2로 승리한 리버풀. 클럽은 홈 안필드에서 열린 12번의 챔스 경기 중 9승 2무, 평균 2.5골을 기록했습니다. 살라는 후반 4분 득점으로 리버풀의 유럽 대항전 최다 득점 타이인 14골을 기록했습니다. 동료를 잃은 선수는 바로 리버풀의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입니다. 1-0 승리를 거둔 레알 마드리드.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14번의 이탈리아 클럽과의 경기에서 13승을 거두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날 결승골의 주인공 호드리구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3경기에 나와 2골을 넣었습니다. 이 골은 모두 결승골입니다. 2-1로 승리한 도르트문트. 선제골을 기록한 주드 벨링엄은 18세 78일의 나이로 챔스에서 연속 경기 득점한 가장 어린 선수가 됐습니다. 종전 기록은 은바페의 18세 85일입니다. 오늘 기록으로 보는 챔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챔스가 있는 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